말씀해주신 오미석 변호사님께서 사업 이렇게 건물주가 된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예요. 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개업 변호사님은 어쨌든 자기 업을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창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그 이런 기하급적으로 엑스포넨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분이신데, 근데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내 변호사는 어떻게든 월급쟁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다 놓고 얘기할 건데, 그냥 사내 변호사로서 얼굴을 모아가지고 간단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이제 커리어에 뭐 사내 변호사로서 계속 정점을 이루어서 뭐 회사에서 예를 들면 뭐 법무 담당 최고 임원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연봉이 본인 생각하듯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음 제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제가 유튜브를 하시는 변호사님 두 분인데, 이게 대형로펌에 계시다가 이제 대업을 하시는 유튜브를 했는데, 제가 저희 저도 그렇지만 다른 변호사님들은 이제 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가져왔어요. 비도 내가
근데 현타로 안 될 것 같나? 근데 저도 진짜 오래 타봤는데 진짜 많이 썼죠. 마이너스 통장도 많이 썼고 99점만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약간 제 머릿속에서 아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이란 플렉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으면서도 이게 나에 대한 보상이다. 내가 이 정도 자치를 누릴 수 있다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너무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그 효과를 그만큼 되게 효율적으로 이 사람 생계가 높게 늘어나서 그 연봉을 가지고 이제 뭔가 뭐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야를 넓혀서 이렇게 빌려볼 여지도 있을 텐데 고연봉의 직장은 도대체 없잖아.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준다는 건 사람의 시간을 많이 사는 거니까 다른 기회를 사실 나는 없어 있는 결과적으로 약간 그 연봉의 구조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슬픈 게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들의 대충 비슷한 출발선에서 그 연봉을 꾸준하게 높여놓고 재테크도 하면서 한 사람은 계속 뭔가 아직 커지면 그거에 따라서 약간 자기가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오히려 초반부터 연봉을 높였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약간 자신감을 잃어가는 면도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연봉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회사에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한번 이제 SK바이오팜 사이를 보시면 알거든요. SK바이오팜 그 상장하면서 그 직원들이 받았던 자기 주식들을 그 상장해서 다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뭐 평균으로 직원들이 번 수익이 주식으로 주식 가치가 한 20억, 30억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럽다 뭐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직원들이 SK바이오팜 사기가 했었거든요. 직원들이 20억, 30억 있는데 회사 왜 다니고 이렇게 해서 다 사직을 했어요. 그 회사가 그러면 왜 직원들한테 월급을 그만큼 못 줄까요? 직원들이 그만큼 돈을 받으면 사직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SK바이오팜 사례가 나오면서 아마 모든 제가 볼 때는 우리 회사의 웬만한 회사들의 인사 담당자들한테 급여 체계에 대해서 다 재조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결코 이 사람 그 저희들 그러니까 피고용자들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게 돈을 주진 않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계단하셔야 돼요. 아직 공부를 하는 단계고요. 재택에서 제가 강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되게 안 맞습니다. 두 가지 정도 책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김승호 회장이라고 스노우복스예요.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은데 그 도시락 만드는 시작해서 지금은 뭐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유명한 게 이제 그 창업을 해서 재미 교포시거든요. 교포에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회사를 법을 이루신 것도 있지만 유명하신 게 사장들을 가리키는 사장들의 멘토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유명하신데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영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이 저는 읽으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그러니까 결국에 핵심 메시지는 빨리 그 돈을 벌고자 하면 안 된다. 천천히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그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쓰셨는데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됐고 저는 주변에 많이 선물하셨을 때 있지. 두 번째 책은 이게 그 네이버의 부동산 스터디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스터디에 되게 유명한 네임드인 그 우석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경제학이든 아니면 다른 뭐 심리학이든 다양한 책들의 고전들을 자기 나름대로 시각에서 제시하면서 어떻게 이제 경제학 자유를 이끌어가야 되는지 썼는데요. 상당히 사람 심리, 경제는 주식도 그렇지만 뭐 사람 심리에 대해 많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경기라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사이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정치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생각 가질 수 있어서 그게 좀 거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그게 이 보이는 문학도 상당히 감명을 받은 책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 커넥팅 더 다치라는 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 졸업 출사에 했던 얘기인데요. 제가 많은 말을 듣기보다는 한번 졸업식 축사를 한번 들으시고 나눴습니다. Again,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So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You have to trust in something, your gut, destiny, life, karma, whatever. Because believing that the dots will connect down the road will give you the confidence to follow your heart, even when it leads you off the well-worn path. And that will make all the difference. 그 커넥팅 더 다치라는 것의 메시지의 핵심은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하나하나 모여서 그 점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강연의 앞에 좀 기억을 제가 뺐는데 이분은 대학교 가서 어떤 강연을 들었냐면 이제 서체에 대한 어떻게 글을 예쁘게 쓰는지에 대한 강의를 듣는데 아무런 쓸모 없이 실용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자기가 이제 발명했던 맥킨토시에 연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커넥팅 더 다하시라는 뭐라고 할까요? 화두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던지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여기 계시는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는 훌륭한 선택을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훌륭한 선택을 해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사실 거라고 믿어 주시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포럼이 여러분들의 어떤 커리어를 성공적인 미래로 이끄는 중요한 한 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